안녕하세요. 요즘 단호박이 한창 제철이어서 단호박 식혜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 추석에는 빛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은 노란 단호박 식혜를 만들면 좋겠네요. 엿기름을 방앗간에서 신선하고 가루가 많은 것으로 사왔고요. 단호박도 상처가 없고 묵직한 것으로 골라왔어요. 재료는 더보기 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엿기름물을 빼줘야 하는데요. 삼배추머니에 엿기름을 넣고 물 2리터를 부어서 엿기름이 나오지 않게 잘 묶어줍니다. 엿기름물이 잘 우러나게 그대로 물에 담가서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물에 불린 엿기름을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엿기름물을 만듭니다. 주물러서 꼭 짜면 뽀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데, 저는 세 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앙금을 가라앉혀서 밥을 삭힐 때 사용할게요. 다시 바락바락 주물러서 두 번째 엿기름 물을 만들어줍니다. 물 1.5리터를 부어서 손으로 또 주물러 주세요. 두 번째 엿기름물은 다른 그릇에 따라내 줄게요. 또다시 바락바락 주물러서 세 번째 엿기름물을 만들어 줍니다. 물 1.5리터를 부어서 마지막으로 또 주물러 주세요. 세 번째 엿기름물은 많이 연해졌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엿기름물을 합쳐줍니다. 첫 번째 엿기름물과 합친 엿기름물을 그대로 30분 정도 가만히 두어서 앙금을 가라앉혀 주세요. 엿기름물의 앙금이 잘 가라앉았네요. 첫 번째 엿기름물은 색이 뻘겋게 돼요. 밥이 다 되어서 열어볼게요. 밥이 잘 되었네요. 30분 불린 쌀에 물을 적게 부어서 된 밥을 지었어요. 저는 찹쌀과 맵쌀을 섞어서 지었어요. 한김 나가게 밥을 골고루 저어줍니다. 이제 가라앉힌 첫 번째 엿기름물을 밥 위에 가만히 따라내 주세요. 앙금이 들어가지 않게 윗물만 따라내 줍니다. 식혜 만드는 전용 밥솥인데 밥솥이 커서 합쳐두었던 엿기름물도 부어주겠습니다.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서 밥이 전부 풀리게 해주세요. 보온으로 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밥알을 삭혀주겠습니다. 그동안 단호박을 준비할게요. 단호박을 4등분으로 잘라서 씨를 빼주고요. 꼭지도 자르고 찜솥에 20분 정도 쪄줍니다. 단호박이 잘 익었네요. 단호박 껍질 벗기기가 힘든데 이렇게 쪄서 벗기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단호박 껍질을 벗겨주고요. 덜 벗겨진 것은 숟가락으로 벗기면 잘 벗겨져요. 단호박에 엿기름물을 조금 부어서 도깨비 방망이로 곱게 갈아줍니다. 5시간 되었는데 밥알이 많이 뜨고 잘 삭혀졌네요. 밥알을 비벼보아서 미끈거리는 것이 없으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삭힌 밥을 큰 냄비에 옮겨 담고요. 남겨두었던 엿기름물도 윗물만 따라내주세요. 갈아놓았던 단호박도 넣어주고요. 단맛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소금 1/2 작은술을 넣어주고요. 설탕은 우선 한 컵만 넣어주고 센 불에서 뚜껑 덮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끓이면 끓어올라요. 거품이 생기면 거품을 걷어내주고요. 저는 밥이 삭았을 때 깜빡하고 밥알을 건지지 못해서 이제 밥알을 조금 건져야겠어요. 찬물에 헹궈 당분을 빼서 생수에 담가 냉장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식혜에 넣으면 밥알이 동동 뜨는 식혜가 되거든요. 단맛이 어떤지 맛을 한번 볼게요. 저는 설탕을 한 컵 더 추가해야겠어요. 설탕량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이 많이 달면 설탕을 덜 넣어도 돼요. 이제 중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달여줄게요. 뚜껑을 조금만 열어놓고 10분 정도 달였어요. 완성된 식혜를 차갑게 식혀줍니다. 식혀서 냉동실에 두어 시간 넣었다가 꺼내면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를 드실 수가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